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에서 유해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염산 아시죠? 염산보다도요 살균력이 훨씬 센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판매업체들이 광고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우리가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은요 우리 장 속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면서 증식 또는 번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알고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르죠?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놀 수는 있지만 친구 집에서 아예 살 수는 없죠? 제품으로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도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증식한다면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섭취해 효과가 지속되잖아요. 결국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 안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죽거나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그럼 여기서의 자기 역할이 뭐냐? 바로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해균을 죽이는 거예요. 뭘로? 무기가 있어야겠죠? 이번 시간 그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제품 드시면 당연히 효과가 더 좋아요. 유해균 억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신 후로는 매일매일 드실 필요도 없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 내용과 관련된 추천 제품들은 고정 댓글과 건기남.com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약처에서는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그런데 이건요 엄밀히 따지자면 앞뒤가 좀 바뀌어야 하고 용어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유해균 억제를 통한 유익균 증식. 그만큼 이 유해균 억제가 메인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는 물론이고 요즘 나오는 뭐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유산균, 질건강 유산균, 코건강 유산균 이런 것들도 유해균 억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기들을 들고 유해균들과 싸우느냐?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있죠. 요즘에 낙산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리고 효과도 막 제가 막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산균의 효과가 막 뛰어나다고 보진 않아서 이번 시간에 굳이 다루진 않겠고요. 먼저 유산균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산을 만드는데요, 그 유산이 바로 무기입니다. 유산, 젖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서 유해균들을 억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피더스균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초산을 만들고 그 초산이 무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초산도 산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서 유해균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성화라고 하면 어감 때문에 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장내 환경은 산성화가 되면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산성화가 유지가 되어야 유해균들은 죽고 유익균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산균은 유산 또는 젖산을 만들고 비피더스균은 초산을 만드는데, 그중 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산이에요. 초산이 어느 정도로 살균력이 세냐면요, 염산 있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가끔 끔찍한 테러에도 이용되는 염산. 염산은 강산이고요, 위산은 위액의 염산 성분을 말하는데, 이 염산이 의외로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균들을 잘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염산보다 대장균을 잘 죽이는 것이 유산이고요, 그 유산보다 대장균을 잘 죽이는 것이 초산이 되겠습니다. 초산의 살균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자면, 염산이 매우 적은 수의 대장균을 억제하는 반면 초산은 대장균을 매우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간 정도가 유산이 되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은 결국 유해균 억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몸속에서 초산을 만들어내는 비피더스균의 살균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비피더스균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 속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이요, 나이가 들면 그 수가 대부분 많아지는데 유독 이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들면서 급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유해균 억제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먼저 장 속에 부패 산물이 많아지겠고요, 그러다 보면 변이 지나치게 단단해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물러지거나, 무엇보다 방귀 냄새랑 변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뿐인가요? 배가 불편하니까 음식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죠?
음식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사는데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겠죠. 그러면서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비피더스균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비피더스균이 일반적인 유산균들에 비해서 배양하는 것, 그리고 제품화하는 게 힘들고, 그렇다 보니 가격이 유산균들보다 훨씬 높아서요, 국내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비피더스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게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일반 세제로 하는 것과 락스로 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일반 세제가 유산균이고요, 락스는 비피더스균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현존하는 우주 최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초산을 만들어내는 비피더스균이고, 비피더스균의 유해균 억제 능력이 유산균보다 압도적으로 세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시고 계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별로시거나 혹은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비피더스 제품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추천은 고정 댓글과 건기는.com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